성공하신 분이 가장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분들에게 좀 느꼈던 뭐 공통점? 이런 거 혹시 있으신가요? 일단, 부자들의 공통점은 네. 많이 베푸는 것 같아요. 베푼다는 게, 아까 네. 말씀드렸던 게, 제가 별걸 안 해드렸는데, 네. 뭐, 사소하게 뭐, 커피 쿠폰을 보내준다든지, 네. 또는 말로써 저를 엔돌핀이 막 수치가 높아지게 기분을 좋게 해주신다든지, 그런 베푸는 게 몸에 배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거 해볼까라고 하는 그 무언가의 세일즈가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런 고민을 좀 하는 걸까요? 세상에 영원한 게 없잖아요. 뭐 노래 가사에도 있는데, 세상에 영원한 게 없다는 거는, 레저업은 제가 봤을 때 앞으로도 잘될 사업이에요. 사람들이 돈 벌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쉬어야 되니까. 레저업은 앞으로도 이제 더 가치가 더 높아질 것 같은데, 저의 생각은 지금 이런 유튜브 플랫폼이나 뭐 SNS라든지 인플루언서라든지 뭐 10년 전에는 없던 직업들이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또 향후 10년 후에는 더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날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거 잘하고 있다고 안주하지 않고 계속 공부하고 뭔가 연구하고 해야지만 제가 자고 있어도 돈이 벌어지는 구조를 다들 책에서 보셨듯이 많은 유튜버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내가 하는 일은 열심히 하면서 내가 그 밖에 조금 더 부수적으로 할수 있는 비즈니스를 찾는 게 저도 그게 책이었고 그 책을 통해서 강의도 할 거고 그럼 저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목감이 높아지면 앞으로도 좋은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제 회원권을 이제 사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경제 네. 여유가 있고 성공하신 분이니까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분들에게 좀 느꼈던 뭐 공통점? 이런 거 혹시 있으신가요? 일단, 부자들의 공통점은 많이 베푸는 것 같아요. 베푼다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게, 제가 별걸 안 해드렸는데, 뭐, 사소하게 뭐, 커피 쿠폰을 보내준다든지, 또는 말로써 저를, 엔돌핀이 막 수치가 높아지게 기분을 좋게 해주신다든지, 그런 베푸는 게 몸에 배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회원이 한 지금까지 13년 동안 천여 건 이상을 계약을 했고, 천여 건을 한다는 건그 안에 개인이면은 뭐, 배우자와 자녀와 뭐 가족들도 있고 뭐 법인의 뭐 담당자분들까지 합치면은 제 핸드폰에 저장돼 있는 고객분들은 3,000명이 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거의 7, 80% 이상의 사람들은 항상 저한테 뭔가 베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베푼다는 게 작은 것도 있었지만 저한테 회원권을 어떻게든 소개시켜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많이 하고 저한테 베풀면서 또 크지 않게 자기의 비즈니스도 홍보도 많이 하셨고. 그런 것도 크고, 또 돈이 많을수록 돈을 허투루 쓰는 분들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회원권이 사실 뭐 몇천부터 몇억짜리까지가 있는데, 이거를 내가 샀을 때 장기적인 리스크와 중간에 팔수 있는지, 뭐 등등을 하나하나 다, 또 가성비가 좋은지까지 다 따지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건, 아, 저 사람은 부자니까 많이 살 거야. 그렇죠. 이런 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다 경험이 많은 분들은 어쨌든 간에 다 꼼꼼한 게더 많습니다. 그냥 뭐 돈이 많으니까 쉽게 계약할 것 같은데도 아, 절대 아니에요. 하나하나 더 따져본다는 거죠. 네. 네. 제가 더 신뢰를 가게끔 말도 잘해야 되고, 전문적이어야 됩니다. 네. 회원권을 사는 분들이 제 고객분들 중에 정말 뭐 자산이 얼마, 사실 자산이 많다기보다는 가족들과의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좀 저렴한 회원권을 산 분들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제가 그런 분을 처음 봤는데 자산이 조가 넘는 분도 봤거든요. 네.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제가 정말 느낀 거는 제가 사실 처음에 이 영업을 시작할 때나돈 진짜 많이 벌 거야. 나 50, 60까지 해서 100억을 만들 거야. 이런 목표를 만들었어요, 사실은. 돈에 대한 가치를 증명하고 싶은 게 꿈이었다면 근데 제가 10여 년 넘게 이걸 하면서 제가 요즘의 목표를 다시 생각한 건 제가 뭐 목표한 금액은 있어요. 근데 그래도 내가 돈을 너무 벌어서 내가 행복해질 거라기보다는 아까 제가 취미 얘기했잖아요. 나 그냥 한 달에 몇번 정도 골프도 치고 내 친구들 만나서 돈도 좀쓸줄 알고 우리 부모님한테 이것도 저것도 해드리고 내가 크게 막한달 사는데 쪼달리지 않을 정도의 돈을 벌 거야를 기준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만큼 자산이 있어도 가족들끼리 엄청 그런 싸움이 나는 분들도 많이 봤고 또는 이만큼 재산이 있으셔도 정말 화목하게
명절 때마다 놀러 가는 분들도 제가 많이 보면서 돈의 가치에 대해서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치라는 게그 돈을 얼만큼 내가 베푼다라는 게 어떤 분은 매번마다 가족들 다 불러서 그 부모님이 명절 때마다 놀러 가면서 손자, 손녀들한테 많이 베푸는 분도 있었고, 그거를 막연히 베푼다기보다는 이 가치가 가족과의 행복이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녀들이 이 돈으로 나중에 싸우지 않게. 아, 그럼 혹시 뭐 지금 갖고 계신 네. 뭔가 돈에 관련된 목표는 네. 예전과는 좀 달라지셨나요? 네, 목표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가 정말 하루가 바쁘게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또 내부적으로 예약도 하는 게 경제적인 거는 남들보다 또는 평균보다는 이상이 됐는데 반대로 저는 시간이 되게 부족해졌거든요. 시간을 저는 앞으로는 경제적 자유가 사실 시간이 자유거든요. 마지막은. 그쵸. 책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작가님이 아마 최근에 유튜브에서 언급을 했었던 내용이기도 한것 네. 같아요. 제 책에도 물론 그런 얘기가 조금은 있는데, 저도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얘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나가 가장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인 게, 우리도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야,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야 돼. 야, 인서울 해야 돼. 스카이 가야 돼. 네. 저는 그런 사람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삶을 살면서 노력을 해서 이 정도가 왔다면, 앞으로는 사실 4년제 대학을 스카이 대학의 의미가 있을까? 어떤 사람은 그걸 인맥으로도 얘기하는데, 굳이 거기를 안 나와도 만들 수 있는 인맥 구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주변에 제 회원들만 봐도 우리가 누구나 하는 고소득자, 뭐 의사, 변호사, 보세요.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저랑 친하게 지낸 원장님이 정말 고소득자인데 정말 주위 분들이 존경하는 분이신데 되게 안타까운 게 너무 바쁘게 사셔가지고 시간이 없으시더라고요. 소득은 많을지언정. 맞아요. 근데 제 회원분 중에 한 분이 시간이 너무 많은데 돈이 많은 분이 계시거든요. 주중에만 놀러 다니세요. 네. 네. 사람 많은 거 싫어하셔서. 그쵸. 그분의 직업은 고시원이랑 뭐 한옥 펜션 이런 거를 하시는 분인데, 네. 뭐 시간이 남아둔다는 게 거기를 이제 운영을 하는 거에 있어서 크게 관리가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도 뭐 디테일하게 모르지만 그분은 전월세 사시면서 부동산 투자를 안 하고 돈의 흐름을 중요한 자산으로 생각을 하셔서 그 목돈을 가지고 여기 투자해서 투자했을 때 나오는 그런 비용의 소득을 내가 얻고 그 시간을 가지고 나는 다른 사업을 또할 거다. 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갖고 제가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돈을 많이 버는 게내 시간을 얼마만큼 쓸수 있느냐도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자산을 저는 사실 실수한 건 아니지만 부동산에 초창기 때 많이 투자를 했지만 요즘에 주변 분들을 많이 보면서 시간을 많이 얻을 수 있는 투자를 하는 게 답이 아니질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또이 회원권을 사는 분들도 뭐 저도 제가 책을 쓰는 것과 유튜브도 몇년 전부터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작이지만 그 꿈을 조금씩 이루어 나가고 있는 건데 회원권 계약을 하면은 어떤 분들은 막 부부가 안고 울어요. 버킷리스트였다고. 네. 회원권 사는 게 그런 분들도 있었거든요. 다시 돌아가면 그 백투더 베이직이 기본에 충실하라는 게 목표 정하고 내 루틴 만들고 금전적이나 나이대별로 막연할 수는 있는데 그걸 적어놓고 머릿속에 항상 염두를 해놓고 살아야 평범하지 않게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작가님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배우는 게 많았지만 누구나 똑같은 걸 내가 실천을 하냐 아니냐 차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네.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성장읽기에는 정말 성장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구독을 하시는 걸로 또 알고, 뭐잘 되신 분들도 있지만, 저처럼, 제가 뭐 사실 경제적 자유를 뭐 다루고, 뭐 어마어마한 수익을 달성해서 나온 사람은 사실 아니고, 그래도 한 업계에서 저만의 루틴을 가지고 성실하게 하다 보니 그래도 업계에서 제 이름 석자를 알만한 사람이 많아졌다. 1위를 했다. 뭐 그런 걸로 표현을 하고 싶은 게, 그냥 평범하게 노력을 하지 마시고, 남들보다 조금 덜 자고, 조금 더 공부하고, 재밌는 취미 많이 가지시고, 하다 보면은 반드시 주변의 사람들이 본인을 알아주고 신뢰할 수 있는 게 시간의 힘을 믿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업의 답이다. 또 관심 있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위의 삶의 저자 정중교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관심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